그러나 퇴직 후 이를 깨달는다면 그때는 이미 늦다. 또한 퇴직을 해도 안녕하세요. 여러분들과 함께 경제적 내면적 성장을 하고 싶은 나오TV입니다. 구독은 사랑입니다. 그렇다. 퇴직 전에 꼭 해야 하는 것들이 있다. 근로소득자가 갖는 장점은 크게 세 가지가 있다. 대출한도, 고정적인 현금 흐름, 4대보험. 우선 퇴직 전 회사 신용을 활용해서 내 집을 마련하는 것을 추천한다. 나의 가족이 지낼 작은 보금자리를 마련하지 못한 상태에서 함부로 퇴사 결정을 하지 않았으면 한다. 나는 퇴직 결정 전 이런 생각을 하곤 했다. 만약 내 가족이 안전하게 머물 수 있는 보금자리를 마련하지 못했다면 나는 어떤 선택을 했을까? 절대 퇴사하지 않았을 것이다. 아니, 못했을 것이다. 당장 현금 흐름이 끊겨서 내집 마련이 어려워진다는 얘기가 아니라 회사 신용이 담보가 되었기에 나의 신용도 유지될 수 있었다는 사실 때문이다. 내가 퇴사하면 은행에서 바로 연락이 온다. 카드 한도도 줄어들고 신용 점수도 하락하고 담보대출을 제외한 일반 신용대출이 있다면 상환 요청도 들어온다. 그리고 앞으로 소득 증빙이 되지 않기 때문에 신규 대출에 제한이 생긴다. 물론 내집 마련을 위한 담보대출 한도에도 제약이 생긴다. 그러나 재직 중에 회사 신용과 나의 소득 정보를 활용하여 담보대출을 한껏 받아 놓는다면 퇴사를 하더라도 어떠한 상환 요청도 들어오지 않는다. 화폐 가치 하락으로 내 담보대출 부담은 줄어들고 담보대출을 일으켜 산 집의 가치가 올라가는 걸 지켜보며 변동성을 감내할 수 있다. 그러나 퇴직 후 이를 깨닫는다면 그때는 이미 늦다. 또한 퇴직을 해도 이대 보험에 대한 납부 의무는 지속된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이다. 국민연금은 납부 예외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건강보험은 퇴직과 동시에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부담이 클 수 있다.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재산과 무관하게 급여 수준에 맞춰 책정되지만 지역가입자는 세대 구성원 모두의 재산을 고려해 책정되기 때문이다. 퇴직, 즉 이직이 아닌 근로생활의 종지부를 찍고 경제적 자유인의 삶을 살아갈 우리들이기에 퇴직 전으로 법인을 설립해 나만의 사업체를 미리 꾸리는 것을 추천한다. 퇴사 전이라도 상관없다. 직장 생활을 병행하면서도 법인을 만들고 대표 겸직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급여 책정 상한만 지키면 현재 다니고 있는 회사의 충돌이 발생할 일은 없다. 주변을 보면 법인을 하나의 노후수단으로 키워가는 자산가들이 많다. 법인에서 벌어들인 수입을 누적해 회사 규모를 키우고 퇴사와 동시에 대표자 급여 책정을 통해 직장 가입자 신분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입사와 동시에 퇴사를 준비하라는 말이 있다. 남이 세운 회사에서 평생 일하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해당 회사의 시스템을 잘 익히고 나만의 회사를 세우는 것이 목표가 되어야 한다. 현재 나는 주거지 근처 작은 사무실로 출근해 업무 패턴을 잡아가는 중이다. 오전에는 대부분 투자 아이디어를 정리하고 콘텐츠를 만드는 데 시간을 보내고 오후에는 사람들을 만나거나 새로운 투자 물건을 보는 등 외부 활동을 하는 편이다. 시간에 쪼들려 지내다가 갑자기 개인 시간이 많아지니 처음엔 어색하기도 하고 무기력함을 느꼈다. 그러나 그것도 잠시였다. 동일하게 주어진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가 달리 다가오기 시작했다. 누가 시킨 일을 하며 보냈던 9시간과 내가 하고 싶은 일, 나를 위한 일을 하며 보내는 9시간은 180도 달랐다. 하루하루 지날수록 내게 주어진 시간에 소중함을 느끼고 더 효율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지금까지가 저자의 오늘 책 내용이었습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린 책 부분의 소주제는 퇴직 전꼭 해야 하는 것, 이 부분이었습니다. 이번 책 내용을 보면서 퇴사나 퇴직을 준비하고 있다면 한번 정도는 꼭 보면 좋은 내용이라고 생각되었습니다. 저희 채널의 대부분의 구독자 연령층이 45세부터 64세로 구성되어 있어 준비해 보았습니다. 경제적 자유를 얻는다는 것은 어느 회사나 조직에 속해 있지 않고 자유롭게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퇴사를 하게 되면 위와 같은 유의할 점들이 있어 미리 준비를 해놓으시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시청자와 구독자분들의 생각은 어떠하신가요?
피드백 의견을 주시면 함께 성장하는 채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한 부분은 루지 저자님의 월급쟁이 부자의 머니 파이프라인 책을 참고하여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성공과 행운을 응원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고 생각되시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